뉴커먼의 증기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죠. 네. 그리고 피스톤을 올립니다. 네. 피스톤 안에 차가운 물을 넣어주면 증기가 응축이 돼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양동이처럼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인데, 혹시 여기서 불합리한 점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불은 계속 떼고 있는데, 네. 걷다가 찬물을 끼웠나? 석탄이 아깝다. 맞죠. 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연비가 안 좋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을 가하고 있는데 물의 온도는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 올라가요. 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기화되는데? 맞습니다. 기화되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죠. 네. 그 에너지를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잠열. 바로 이 상변화를 시킨 증기의 힘으로 작동하고 네. 있는 게 증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든 수증기를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다시 액체로 만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와, 낭비를 엄청 했네. 석탄이랑 수증기가 아깝네요. 저따가 핀란드식 사우나라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 그렇지.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런 문제를 깨달았던 사람, 그 사람이 제임스 왓입니다. 이분은 기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험기구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 뭐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활동하던 대학이 글래스고 대학인데요. 네. 이 사람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애덤 스미스. 쿠크론. 보이지 않는 손. 글래스고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들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손봐주지 않겠나. 대학 내에 설치된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보게 됩니다. 불합리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건 알아요. 근데 그 원리는 잘 몰랐어요. 그때 글래스고 대학 교수들이 아르켜줍니다. 잠열이라는 개념, 수증기, 그다음에 응축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 안에서 응축을 시킬 게 아니고 응축을 따로 빼면 되겠네. 안에서는 증기만 작동하고.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그렇게 어렵게 만든 수증기를 그 안에서 바로 응축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고 안에서 작동은 고압에 수증기가 하고 그걸 빼냈네요. 예,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은 여전히 고효율로 작동할 거다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계속 상하운동을 하죠. 네. 물을 퍼내야 되니까. 제임스 와트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직선 운동을 원 운동으로 바꾸면 어떨까? 효율이 수직 때보다 얼마나 더 좋아진지 아시나요, 장원이요?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물어보세요. 왠지 다 여기에는 아버님이 공대 총장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그럼 당연히 아시겠네요. 당연히 아시겠네요. 당연히 아시.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폭력적이에요. 왕복 운동을 하면 네네네네. 애초에 이게 그냥 제 생각이야. 네네네. 이게 그 물 퍼내려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움직일 때 한 번만 일을 할 것 같아요. 기분에 이거를 회전으로 바꾸면 네. 연속이 되잖아요. 동작이 구분 동작이 없이 다 정확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 이 힘을 다루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단타보다 연타. 와, 네. 천재시. 정확합니까, 선생님? 진짜요? 왜냐하면은. 회전 운동인데 사실은 방향은 하나죠. 네. 아, 그렇죠. 한 방향. 왕복 운동은 양쪽이죠. 네. 같은 걸 또 보내고, 같은 걸 또 보내고, 같은 걸 또 보내고 하는 것보다 계속. 한쪽으로만 돌아가잖아요. 우와. 가속이 되겠죠. 아, 가속까지. 가속까지 일어나는. 제임스 와트가 저 아이디어를 그러면 좀 실현을 시켰습니까? 실현을 시키려고 했죠. 네. 여러 번 노력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게 뭐냐면 김이 빠져서. 피스톤하고 실린더의 간격이 완전히 밀착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실린더와 피스톤의 틈새가 네. 1.2cm, 12mm였어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가 빠지잖아요. 네, 이만큼. 그러니까 조기 틈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림에도 있는데, 그죠? 그쵸, 그쵸. 수증기를 갖다가 제대로 가두려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빠지는 저 공차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 실린더를 보강을 언제 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을 가입하게 됩니다.
루나 하면 이제 달. 그 다음에 서사이티는 모임이니까 네. 달빛 모임. 달빛 모임. 그 당시에는 멋있다. 거기서 뭐 하는 거? 어디 지점 이름 같아요. 컬 모임. 달빛 컬트? 모임. 거기 뭐, 뭐 하는 데인데요? 뭐 헤일이나 뭐 미사리 같은 데서. 아, 그 버밍엄이라는 공업도시의 이제 개몽지식인들 모임이었는데요. 아, 지식인들 모임. 보름달이 뜰 때 네. 모였기 때문에 어머 낭만적이야. 달빛 모임이라는 어머, 이름을 붙였어요. 어머 진짜. 보름달이 뜰 때가 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얽히게 되는 사인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과학자 중에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스틀리. 이분은 이제 산소를 발견하기도 하고 전기과학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프리스틀리가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의사한테 가야 되죠. 네. 그 의사 이름이 이레즈머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윈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이레즈머스 다윈을 또 만나니까 이레즈머스 다윈이 프리스틀리 보고 우리 모임에 와보지 않겠나 해서 가보니까 제임스 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의 고민을 듣게 된 거죠. 프리스틀리의 처갓집이 제철소를 했습니다. 뭐야? 그 제철소 이름이 윌킨슨이란 데입니다. 윌킨슨 이분인데요. 네. 이 윌킨슨 제철소에서 드디어 그 틈새를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대박 사건! 옛날부터 다 인맥이. 그러니까. 야, 역시. 자, 그러면 윌킨슨을 만나서 어떻게 이게 해결하게 됐는가? 당시 윌킨슨은 대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대포? 그러니까 대포. 이 주철 대포를 영국은 계속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자 주철 대포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포는 원통형이죠. 네. 자 어떻게 만들면 주철은 주물이지 않습니까? 네. 원통형으로 주물을 만들면 틀을 뜨죠. 결함이 많죠. 자 이 사람은 그냥 통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대포를 만들려면 내부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안을 깎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깎는 기계를 개발한 겁니다. 통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깎으면 틀을 되는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굳히는 게 아니라 아예 있는 통을 깎아서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내부를 깎을 때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깎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포탄이 나갈 때 똑같이 네. 화약을 터뜨리면 이 폭약이 이 포탄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나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가스의 폭발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빈틈이 많으면 안 나가겠네. 포탄 아래 딱 맞게 포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증기기관에서 김새는 거랑 똑같은 폭탄이 저스트하게 딱 맞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네. 그 기계가 저 보링 머신입니다. 저거를 대포에 막 쓰고 있으니 제임스 와트가 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제가 만든 증기기관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